신원 초등학교에서 5km 이상 떨어진 비곡 마을도 국군의 총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도 집터. 여기 길바닥 여기도 집터. 겨울이 여기가 겨울이었어요. 아, 그때는 이렇게 구부쳐서. 몇 가구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 한 40가구. 40가구. 예, 여기에서. 여기도 다 이제 불탄 거예요. 네, 전부 다 불 탔죠. 군인들이 불태워버린 마을은 공허한 폐허가 되었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형태만 남은 집도 제 주인을 잃고 쓸쓸히 방치되었죠. 가을 추수하고 나면 집을 집에서 다 갖다 모아놓고 소도 모이고 그랬는데 그 집들 속에서 사람이 파고들어가 있는 사람 숨겨놓은 사람도 이거 다 집에다 불을 다 질렀으니 그리 불 다 지르고 사람들 다 몰아냈어요. 그 집누리 속에서 우리 사촌 누나가 반통 굽히다시피 해가 나왔어요.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밤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에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강제로 와서 억압을 주어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빨갱인가 어찌 보면 군인이 그러는 건가 이름조차도 솔직히 참 몰랐었어요. 그렇게. 거창 사건으로 가족 5명을 잃은 신도철 씨. 지리산 자락 오지 중에 오지 마을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황은 뒤바뀌죠. 서울을 수복하자 퇴로가 막힌 인민군은 산에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펴고 국방부는 지리산에 숨은 공비 소탕을 위해 국군 11사단을 창설합니다. 그동안 산청, 거창, 함양 등 지리산 남부 지역에 출몰하는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사단장 각각께서는 견벽 청하라는 작전 기본 방침을 하달하셨다. 작전명 견벽 청야. 성에 들어가 지키며 들판을 비운다는 뜻으로 적이 이용할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없애버리는 전술입니다. 11사단은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식량 가옥을 확보하라는 명을 받고 작전 수행에 돌입합니다.